안녕하세요. 암채불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골프볼이라는 거는 블로그나 유튜브 쪽에 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골프라는 게 어렵게 풀면 한없이 어려운 게 골프 용어예요. 하지만 제 채널의 특성에 맞게 초보자분들이 보셔도 아, 쉽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골프공, 골프를 할때 가장 꼭 필요한 게 골프볼인데요. 골프볼이 없으면 플레이가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이 골프공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공인가? 구력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에 맞는 볼을 본인이 워낙 잘 아세요. 많은 필드 경험으로. 하지만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던가 아니면은 자기 볼을 찾지 못한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브랜드를 사용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절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볼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면 정말 좋잖아요.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골프샵에 가셔서 볼을 사실 때, 이, 구력이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력이 되는 분들은, 뭐, 타이틀리스트 부위원 주세요. 뭐, 캘러웨이 크롬소프트 주세요. 이렇게 본인 볼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샵에서 추천을 받던가, 여러 가지 볼을 사용을 해봐요. 볼을 사실 때 보통 보면, 앞에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거든요. 박스 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자제품 사실 때, 사용설명서 읽어보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볼을 사실 때 박스 뒤를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퍼포먼스를 알수 있어요. 한단뭐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뭐 캘러웨이 같은 경우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헤드 스피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볼의 소프트한 정도 그리고 비거리 용인지 그리고 탄도가 많이 뜨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구매하실 때꼭 박스 뒷면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랄게요. 오! 대박! 썼어! 딤플 같은 경우는 볼의 비행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비행기를 비교했을 때 코어가 엔진이라면 이 딤플은 비행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딤플 유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요? 옛날에 골프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고요. 그리고 딤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이나 거리 부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 골프공이 비싸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프로 선수들이 아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크래치가 난 볼이 오히려 방향이랑 거리가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공에 스크래치를 내고 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이 딤플의 개념, 유래가 생겨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래치 난볼 그냥 써도 될까요? 어프로치 할 경우에 보통 볼이 좀 까진다고 표현을 하죠. 프로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이 스크래치 까짐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인한 결과 성능에는 이상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퍼팅할 때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까지거나 튀어나와 있으면 왠지 안 들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면 꼭 교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9홀에 한 번씩 볼을 교체를 하고요. 예민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6홀에 한 번? 세월에 한번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가. 와, 대박. 비거리와 가장 밀접한 게 피스인데요. 골프공의 레이어가 몇 겹이냐에 따라서 뭐 2피스, 3피스, 4피스, 5피스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삶은 계란은 몇 피스일까요? 뭐라고요? 정답. 4피스. 맞습니다. 안에 노른자가 코어이고요. 그리고 흰자가 멘틀, 그리고 껍질과 흰자 사이에 얇은 막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레이어로 볼수 있죠? 껍질이 커버. 이렇게 보시면 바로 포피스예요. 하지만 여기서 구현 X 같은 경우는 코어가 투코어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아, 구현 X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구현 X볼이 있고 구현 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X는 무겁잖아요. 4피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2피스보다 5피스가 무겁다? 아니에요. 모든 골프공은 무게가 같기 때문에 5피스라고 해서 더 무겁고 2피스라고 해서 더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무겁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골프를 쳤을 때 코어와 커버에 맞는 느낌이 좀 단단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겁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 대박. 백스핀. 백스핀. 오, 아, 안 들어갔네.
현재는 이렇게 투피스부터 쓰리피스, 포피스, 파이브피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각 피스별로 또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투피스 같은 경우는 비거리는 좀 많이 날 수 있겠지만 스핀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리에 딱딱 세우지 못하는 좀 단점이 있고요. 쓰리피스. 근데 쓰리피스 볼이 전부 다 커버가 우레탄 커버는 아니에요. 우레탄 커버가 있는 쓰리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핀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숏게임에서 내가 원하는 거리에 딱딱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투어에서 사용하는 볼들은 3피스 이상의 볼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레탄 커버가 되어 있는 볼들 같은 경우는요. 마모에 약하고요. 가격도 비싸고요. 습기에 약해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럼 또 질문. 2피스보다 3피스, 4피스, 5피스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요. 2피스가 3피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그 회사 브랜드마다 뭐 재료나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피스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은 과감하게 제 마음대로 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비거리에 좋은 볼, 탄도가 높은 볼, 가성비 좋은 볼. 물론 타이틀리스트가 투어 사용률 1위 볼이고요. 볼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볼이에요. 하지만 타이틀리스트 볼 외에 뭐 켈러웨이 볼을 사용하는 분도 있을 거고 테일러미드 볼을 사용하거나 뭐 브리지스톤 볼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타이틀리스트, 켈러웨이, 브리지스톤, 테일러메이드 이 네 가지 브랜드에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스핀 컨트롤. 이 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볼이에요. 첫 번째, 타이틀리스트 V1. 타이틀리스트 V1 X. 이거는 타이틀리스트 2피스 볼인데요. 트루소프트 볼. 이 볼 같은 경우는 2피스 볼인데 3피스 효과가 나는 볼이에요. 정말 저평가된 볼인데요. 투어에서도 이거 3피스 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볼이에요. 투어 소프트 볼. 테일러메이드 TP5. 마지막으로 브리지스톤 타이거 우즈 볼이죠. 최고예요. 브리지스톤 좋아요. 액세스 볼. 이 다섯 가지 볼이 스핀 컨트롤에 좋은 볼이에요. 다음은 비거리용 볼. 타이틀리스트 AVX, 타이틀리스트 벨로시티, 그리고 켈러웨이 마그나 볼. 여기에는 없지만 테일러메이드 TP5X.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비거리 퍼포먼스로 메인 중점을 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탄도. 탄도가 높은 볼. 타이틀리스트 V1 X. 타이틀리스트에서 나오는 볼 중에 V1 X 볼이 가장 탄도가 높은 볼이에요. 여긴 없지만 테일러메이드 TP5 X 볼도 탄도가 높은 볼에 속해요. 다음은 타감인데요. 타감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묻어나가는 느낌이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약간 표현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먼저 부드러운 느낌이 좋다, 이런 타감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켈러웨이 ERC 볼, 타이틀리스트 AVX, 테일러메이드 TP5. 이 부드러운 타감의 볼이고요. 묻어나가는 이런 느낌의 타감, 이 볼 같은 경우는 타이틀리스트 V1 X, 타이틀리스트 V1, 테일러메이드 TP5 X, 크롬소프트 X. 이 네 가지 볼이 묻어나가는 타감이 좋다고 생각하는 골프볼이에요. 다음은 가성비. 가성비 볼로는 켈러웨이 슈퍼 볼드 이 제품하고요. 다음은 타이틀리스트 트루필. 켈러웨이 슈퍼 핫볼 같은 경우는요, 보통 12알 들어있잖아요. 이건 한 슬리브가 더 있어요. 그래서 15알이에요. 제가 가성비 볼로 찍었고요. 로스트 볼을 사용하느니 2만원대 타이틀리스트 트로피 볼을 사용하겠어요. 이 볼도 가성비 볼이에요. 보통은 헤드 스피드가 90마일 이상 안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볼의 어떤 타감이나 느낌을 느끼기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언이나 우드샷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로스트 볼 많이 쓰시죠? 로스트 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디서 회수가 되는지 잘 모르는 볼이에요. 이 볼 같은 경우는 새볼보다 스핀이나 비거리가 손해는 분명히 봐요. 골프 볼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상온에서 보관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라던가 아니면 습기, 그리고 직사광선, 이 부분만 피하시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프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골프볼 사실 때이 제품이 추구하는 퍼포먼스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구독하고 가세요. 지금까지 얌체부리였습니다. 안녕.